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건담 유니버스 시리즈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번 6월에 발매된 건담 유니버스 3종, 이 웨이브 순서로 따지면 14번째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3종은 건담 유니콘 벤시 노른, 건담 데스사이즈 LEW, 그리고 건담 캘리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금형재탕이 하나, 그리고 북미에서 이 굴지의 인기를 자랑하는 윙계열, 그리고 최신의 기체인 캘리번까지 다양하게 나와줬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3종을 나열해보면 이렇게 캘리번, 데스사이즈 헬, 그리고 벤시 노른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사이즈는 약간 6인치에서 7인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프라모델이 아니라 이 저가형 완성품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형태는 살짝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번호 순서대로 보면 일단 GU31 건담 캘리번입니다. 자, 캘리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건담 에어리얼 때 한번 이제 그 수성의 마녀 제품이 나와줬고, 에어리얼 개수형을 뛰어넘고 이제 바로 캘리번이 나와줬는데요. 형태 자체는 역시나 유니버스답게 상당히 미려하긴 합니다. 다만 이 리파인과 전체적인 비율이 좀 다른데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캘리번 특유의 백팩이 보이죠. 자, 그리고 자, 뒷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캘리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유니버스답게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생각보다 꽤나 미려한 편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건담 캘리버 특유의 그 형태를 잘 표현을 해줬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그 펌스코어가 올라가지 않은 형태의 이 검은색 조형을 그대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제 펌스코어 8까지 올라갔을 때 무지개 형태로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마 나중에 뭐 혼앱이라던가 아니면 별도의 세트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한정판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뭐 마킹 플러스 판이라던가 G3 같은 아니면 스트라이크 루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정판으로 나왔었는데, 캘리번도 과연 한정판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형태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캘리번이긴 한데, 일단 건담 유니버스답게 이 전체적인 형태가 조금 다부지죠. 원래 캘리번도 이 에어리얼과 마찬가지로 살짝 이제 여성형 이제 바디가 눈에 띄는 약간 유선형 느낌, 네, 곡선이 많은 형태의 바디였는데, 이번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저번에 나왔던 에어리얼처럼 굉장히 각지고 남성미 넘치는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니버스 스타일 특유의 약간 리파인이 들어가면서 이 프레임을 맞추기 위한 이 적당한 형태의 이제 개량형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뭐 프라모델은 또 이렇게 미력이 나왔으니까 로보트이나 프라모델은 그렇게 나오고 캘리버는 또 이런 형태로 나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자, 일단 이 무장 자체가 이제 끝입니다. 이게 유니버스가 워낙에 저가형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무장은 없는데, 애초에 캘리번 자체가 무장이 좀 적긴 했죠. 다만 이제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스커 차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비트온 폼을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구성해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캘리번 이제 유니버스 버전 캘리번에는 에스커 차원이 안 들어 있습니다. 에스커천은 안 들어있지만 이렇게 하드포인트가 몇몇 보이는 걸 보면은 나중에 에스커천을 이제 장착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무장을 따로 내거나 아니면 정말 한정판으로 내거나 근데 뭐 그런 부분은 그렇다 쳐도 이 아무래도 유니버스 자체가 좀 저가형이다 보니까 기믹 자체가 많이 빠져있는데, 이 건담 캘리번의 메인 무장이라 할 수 있는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자, 이 마녀의 지팡이 같은 느낌의 이 로드 라이플이 사이즈는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거보다 원래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사이즈가 조금 유니버스 시리즈에 맞춰가지고 작게 나와줬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 자, 여기가 네, 안 열립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또 열리려면은 추가적인 관절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냥 형태만 이렇게 맞춰준 것 같거든요. 아, 이 부분이 이게 따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건담 캘리번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기를 열고 부스터로 샥 날아가는 그런 포징은 따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진짜 나중에 이제 조형은 나와줬으니까 이 부분만 따로 이제 무장을 팔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어쨌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
자, 이전에 나왔던 건담 에어리얼과 비교해보면은 요렇게. 자, 보시면은 에어리얼도 굉장히 이제 남성미 넘치는 굉장히 각진, 일반적인 건담 형태로 나오셨다면은 이번 캘리번 같은 경우에도 건담 에어리얼, 유니버스 버전 건담 에어리얼과 이제 컨셉은 동일한 형태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일반적인 건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각이 지고 확실히 이제 건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에어리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쪽이 약간 여성형 바디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가동은 일반적인 이 건담 유니버스 가동답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긴 하는데 여기가 조인트가 좀 빠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주고 자 좌우로 이렇게 당연히 돌아간 부분은 다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 여기가 다 안쪽에 관절은 다 동일합니다. 유니버스 시리즈답게 팔까지 는 이제 완전 접힘이 가능한 형태 이중 관절이고 허리는 당연히 따로 움직이진 않고 상체가 움직이는 형태 그리고 고관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가 완전 접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역동적인 포징은 따로 나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태에서 이 로드라이프를 그대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유니버스 시리즈 가동이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캘리버는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GU32번 건담 데스 사이즈 헬 EW 버전입니다. 자, 엔들리스 와치 OVA에 등장했었던 바로 그 모습 데스 사이즈 헬이 나와줬는데요. 역시나 이 건담 윙 시리즈에는 힘을 바짝 주는 건담 유니버스 시리즈답게 이번 데스 사이즈 헬도 굉장히 프로포션이라든가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조형 자체가 상당히 미려한 그런 형태인데 다행히도 이 날개 부분 사실 처음에 샘플이 이제 그 공개가 됐을 때는 날개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뭐 그렇게 엄청 큰 건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냥 정상적인 날개 형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항상 이제 윙제로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 특유의 그 유니크한 조형 때문에 항상 다음 타겟으로 나와주는 약간 인기 캐릭터인데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자 데스 사이즈 특유의 이 날개가 돋보이고요. 자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데스 사이즈는 뭐 실패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 일단 유니버스로 나온 데스 사이즈도 상당히 멋있네요. 일단 이 데스 사이즈 헬 같은 경우에는 구성 자체가 워낙에 조촐하기 때문에 이 주먹손을 제외하고는 무기가 이렇게 빔 사이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담 유니버스로 나오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이즈도 일단 이 건담 유니버스 자체가 6인치 사이즈라 실제 MG 데스 사이즈 헬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데스 사이즈는 이제 MG가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MG를 사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그래도 이 조형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 샤프함이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이게 얼굴이 자 보시면은 이렇게 데스 사이즈 헬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줬죠. 이 얼굴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뭐랄까요? 데스 사이즈 형태의 그 도색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볼따구 부분의 요 특유의 빨간색 부분도 어디 미스 하나 없이 아주 잘 표현을 해줬고 굉장히 잘생긴 얼굴. 그러니까 이 건담 유니버스 시리즈 자체가 워낙에 또 윙 시리즈는 힘을 주고 발매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데스 사이즈 헬도 굉장히 힘이 바짝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몸통에도 이렇게 아주 샤프하고 이제 깔끔하게 도색이 들어가 있고 이 특유의 날개도 이렇게 뒤쪽으로 왔다가라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따갑습니다. 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날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접히는 기믹은 없습니다. 원래 이 MG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착 열리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형태의 기믹이 있는데 이 공간은 조금 많이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그냥 요 조형만 이렇게 구현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진짜 맘 같아서는 개조킷을 하나 딱 장착을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발도 이렇게 이 데스사이즈 특유의 이 뾰족한 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유니버스 자체가 뭐 저가형 이제 아동용 완구에 좀 더 가깝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다가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특히 이 날개 부분도 자칫하면은 살짝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사실 뭉툭하게 만들기에는 분명히 이 유니버스 이제 데스사이즈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샤프함을 좀 죽이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그냥 샤프함을 살리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빔 사이즈. 빔 사이즈의 사이즈도 말짱나는 거 아닙니다. 네. 어쨌든 빔 사이즈의 사이즈도 적당히 잘 나왔고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메탈릭 그린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워낙에 또 이제 잘 나왔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제 데스 사이즈 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MG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약간 그런 형태의 제품인 것 같기도 해요. 전체적인 모습은 확실히 이 사신에 가까운 그 이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자 건담 윙제로 EW 버전과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천사와 악마라는 컨셉답게 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세트로 나와주는 게 좀 정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둘 사이의 발매 갭은 약 3년 정도인데 3년 전에 나온 윙제로도 그렇게 막 엄청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금형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형이라는 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공용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용 프레임이 데스 사이즈로 오면서 윙제로보다는 좀 더 이 데스 사이즈 쪽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두 개만 이렇게 사서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두 개의 기체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완전히 진짜 백과 흑, 천사와 악마 같은 컨셉이라 이 컨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번 유니버스, 이 데스 사이즈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스 사이즈가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GU33번 건담 유니콘 벤시 노른입니다. 자, 사실 이 벤시 노른 같은 경우에는 이 건담 유니콘 계열이 나왔을 때 뭐 그냥 예상이 될 법한 그런 형태의 금형 재활용 기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처음 벤시 노른이 나왔을 때 그 갭을 보면은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나와준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이전에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제발 유니버스 시리즈 좀 이제 발매 간격을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진짜 의외로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북미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내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벤시 노른이 나와줬는데 이전에 이제 그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벤시 노른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 벤시 노른의 벤시 노른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그냥 벤시였고 이번은 이제 최종 결정과 비슷한 형태의 벤시 노른이 나와줘가지고 확실히 이 부분, 그러니까 암다머가 이렇게 장착된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자 옆쪽으로 돌려보면은 거대한 암다머 때문에 거의 가리죠. 자 반대쪽으로 돌릴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옆모습은 나와줬고요.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사자의 갈기를 표현한 것 같은 요 특유의 암드아머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는 역시나 유니콘 건담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형태 자체는 당연히 건담 유니콘 시리즈답게 그냥 쭉 뭐랄까요? 굉장히 미려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건담 유니콘이 굉장히 조형이 아주 이쁘게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뭔가 이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유니버스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이쁘게 나왔는데 일단 그 조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제 기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벤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쁩니다. 자 특유의 이 얼굴도 근데 참고로 제 거는 살짝 도색 미스가 있어요. 뭔가 그 눈가를 도색을 하고 입을 닦았나 봐요. 네. 자, 어쨌든 이 벤시의 특유의 그 얼굴과 그 조형 그리고 도색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 자 특히 이 뒤쪽에 있는 요런 조형들 보시면 이제 암드아머 XE라던가 암드아머 DE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됐는데 이게 일단 뭐랄까요 이제 건담 유니버스 시리즈 자체가 이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접히지 않는 형태의 방패를 내줬는데 이 방패 자체도 워낙에 좀 커가지고 사실 이게 유니버스에 제대로 구현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또 벤시노른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조금 손해보는 감이 있어도 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디테일은 상당히 훌륭하고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렇게 빔라이플 아래에 달려있는 네이팜도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리드가 이걸 처음 타고 착착착 하면서 이제 네이팜을 쏘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원가 절감 때문에 빔라이플은 그대로 빔 매그넘 상태로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형이 이제 들어간 걸 보니까
그래도 이 건담 유니버스 시리즈는 나름 그래도 신경을 좀 써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벤시 노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샤벨 파츠도 따로 들어있는데, 이 빔샤벨 파츠는 이제 공용으로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벤시 노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체에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벤시 노른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등장했던 일반 벤시와 함께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자, 보시면은 이게 저는 그대로 금형만 유용할 줄 알았는데, 뭐 금형은 그대로입니다. 금형은 그대로지만 도색이 또 살짝 달라요. 이게 세월의 흐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이 벤시 노른 쪽이 조금 더 검은색에 가깝고, 기존에 나왔던 벤시는 살짝 남청색이 들어간 느낌이고 약간 도색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주황색 도색은 동일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겉에 있는 이 검은색 형태의 도색 때문인지 조금 더 이쪽이 그 색이 강조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벤시 노른 쪽의 색상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진짜 단순히 세월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벤시 노른 자체가 굉장히 꺼멓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멋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 벤시 노른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어쨌든 좀 더 이제 드러나면서 조금 더 원작에 가까운 컬러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벤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 다 사셔도 무방합니다. 뭐 가동은 당연히 벤시 기존에 나왔던 제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벤시 노른까지 포함시켜서 다른 제품들까지 한번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7인치답게 적당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정갈하게 서로 맞으니까 참 마음에 평안이 오네요. 자, 지금까지 건담 유니버스 시리즈 리뷰였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개의 제품이 신규 금형 제품이라 여러모로 신선한 맛도 느껴졌는데요. 다만 원래 있어야 할 기믹들이 많이 삭제된 터라 이 기믹을 원하시는 키덜트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제품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다만 역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던 것처럼 이 제품들은 어디까지나 이 완구에 가까운 제품이다 보니 이 완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만큼 또 좋은 제품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유니버스 제품군이 진짜 맘 같아서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확실히 조금 더 주기를 좀 앞당기거나 한 번에 좀 나오는 개수를 많이 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